아무튼 그 계급 있잖아요. 네. 그 레더 마크. 레더 마크? 그니까 뭐 다이아 별. 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스투나이트에 올리신 것 같은데. 아니 룰클랜 카페에 올리셨나? 어떤 거예요? 룰클랜 카페는 없을 거예요. 룰클랜 카페 나오면서 글다 삭제했거든요. 네.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저도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볼게요. 아 목이 타네요. 목 타요. 원래. 전 지금 아무것도 안 마시고 있어가지고. 원래 좀뭐 마셔야 되는데. 스타트나잇이 없네. 거기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SPC 있나? 아 근데 그 카페가 막 예, 네, 카페 망했죠. 안 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어디에 그니까 나오는 건데요? 게임 화면에 지금 방송 보시면 그거 바닥에 있잖아요. 그게 네. 그거 이미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거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제가 찾아봐서 드릴게요. 아, 그거 이미지를? 크고 좀 그건 큰 뭐. 걸한 크진 않아요. 작아요. 제가 구했던 것들 다. 봐요? 예. 네. 작은 걸 키운 거예요. 켜도 화질이 저 정도 돼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저 원래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요? 화질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줄 몰랐어요. 지금 완전 고화질처럼 보이지 않아요, 계급? 완전 고화질인데? 예. 네. 이거 계급 표시는 저밖에 못하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라. 공유를 안 해가지고, 이 파일을. 저좀 주세요. 아, 제가 아직 이걸 누굴 줄 생각이 없어서. 저의 연승전의 아이템이에요, 이거. 안 돼요. 저는 연승전 자리를 뺏을 생각이 없어요. 저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 바닥 이런 것도. 원래 이거 할수 있게 만들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쓸수 있게 원래 클랜마크 받았었어요. 이쪽 저쪽에서. 그래서 간전자 지도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안 써요? 아니, 썼어요. 근데 제가 지웠어요. 왜요? 원기 나만, 시대에 나만 쓰고 싶으니까. 하긴 사업 아이템이라는 게 그거죠. 야, 이번에도 굉장히 무난하게 하네요. 그리고 그걸 만들었었는데, 그 계속 클랜마크를 받아가지고 추가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럼. 그래가지고, 아, 너무 빡세가지고, 아, 그냥 없애자 하고 없앤 거예요. 굉장히 무난하네요, 또. 핵 더블 대 사신 더블. 그렇죠. 날비리 그 치즈 말고는 안 나왔죠? 그렇죠. 치즈 말고는 뭐. 아까 전에 그 뭐냐, 전진, 감, 뭐, 전진 병영? 이런 거 이번에 말고는 뭐. 또 19대 가스를 올리시는데 이게 요즘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된 빌드잖아요, 이게. 정륜정이 자주 쓰는 빌드인데 이게 좀된 거죠? 작년, 아, 그니까 요번 연도 초기 빌드 아닌가요? 요즘 트렌드는 뭐 14대 가스 올리고 바로 핵 더블을 가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15투 가스를 가서 뭐, 그 전진 예언자. 핵을 빨리 타거나. 요새 뭐 전진 예언자 많이 쓰잖아요. 예언자로 좀 이득 좀 보고. 근데 이거 들켰죠? 네. 자, 일단은 들켰죠? 탐사정 들켰습니다. 오, 탐사정이 사실이랑 떠요. 좀 솔직히 저거 때리는 건 무의미하긴 해요. 그냥 사실 발만 살짝 조금만 더 묶어놓는 거 외에는 어차피 가는 동안 체력 다 차잖아요. 네. 이번에도 파수기를 찍고 더블을 드실 생각인가요? 이 빌드가 있나요? 굉장히 오래전 빌드인 것 같은데. 저는 이 파수기까지 찍고 사실 이게 모소 핵 누르고 멀티 느껴가는 거 처음 봅니다. 오늘. 이분이 치즈를 의식해서 자꾸 이런 빌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마카류나 원래 그니까 조금 연결체 느껴지는 게 약간 모소 핵 미리 누르고 연결체 짓는 것까지는 봤거든요. 이게 근데 굉장히 수비적인 대신 토테란도 같이 째는 빌드면은 예, 압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테란은 일단 3병형. 아까랑 일단은 출발은 뭐, 네, 그 프로게이머 선수하고는 일단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비슷한데 이제 기술실 두 개를 안 달고 하나만 달고 그렇죠. 해적을 계속 찍어주면 충격탄. 이거 이거는 한번 살짝 들어갈 한번 기세네요. 살짝 찌르기 빌드죠.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로봇 공학 시설을 지으시고 파수기. 그렇죠.
투가스를 굉장히 빨라요. 네, 투가스 빠르고 또 세 번째 가스는 그나마 좀 느리네요. 아까에 비해선. 약간은 지금 똑같아. 아, 비슷한데요? 투가스? 이거는 진짜 거신뽕 같네요. 네, 거신뽕으로 준비를 해 나갑니다. 자, 근데 일단은 해병 불곰 일단 출발해주고 있어요. 맞아. 사실 충격탄 먼저 찍는 이유가 뭐 추적서 짤짤이로 해병 다 자르거나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자, 간직서 하나 눌러주고. 어, 이번에는 관문부터 눌려주네요? 아까 전에도 관문이었어요. 어, 아까 전에는 바로 그거 아니었나요? 아까는 지원소로 올렸던 그렇죠.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빌드. 근데 네. 이러면은 가스 굉장히 빨리 파도 의미가 없어요. 그쵸. 지금 광물 가스 비율이 언밸런스거든요. 뭐 파수기만 뭐 한 뭐 6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원소 굉장히 느리고. 아, 이거 멸자 누르네요. 일단 짝뽕이죠 이거? 그러면? 네. 멸자 일단 눌러줍니다. 파수기를 계속 찍어줄 것 같죠? 그렇죠. 파수기 계속 찍고 앞마당에 있는 벙커 뭐 다 때려 부시고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인 느낌이에요 지금. 네. 이거를 과연 테란이 알아 챘죠? 예, 네, 거의 뭐 봐야 돼 멸자가. 네. 아, 멸자에 지금 이 타이밍에 사실 시즌을 한번 안 거는 게 멸자. 어! 야, 못 보네요. 지원소까지 올리시네요. 네, 지원소도 올려줍니다. 근데 켜서 지원소를 올리신 건가요? 그랬을지도 있겠네요. 일단 스캔 확인을 했으니까. 근데 20기 찾기 때문에 이거 4기 정도는 앞마당에 옮겨줘야죠. 뭐 지금 굉장히 토스분이 가스하고 자원하고 언밸런스예요. 그렇죠. 제가 히데니한테 맨날 말씀드린 거였는데 비슷하게 먹어라. 히데니도 가스를 너무 빨리 드시죠? 네, 저 가스 그거는 그거 하기 위해서 거사조를 하기 위해서. 그때도 가스 막 천씩 네. 남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안 남겼었어요. 마스터도 자꾸 그랬어요. 테라는 대신 푸푸저는 골드한테도 졌지만 그래서 토스 접었잖아요 지금. 아, 도저히 동적전에서 답이 안 나와서 전향했습니다. 못하겠어요 푸푸전. 테라는 공일업이 빠르고 일단 열강성 사건 이번에 제대로 눌러주네요. 그러면서 거신 뽑아주고. 자, 거신 하나 나올 타이밍쯤에 일단 해볼 한 번 더 찌릅니다. 네. 그러면서 트리플 빠르게 가져가네요. 9분대. 그러면서 투려선 뜨고요. 견제까지 넣어줄 수 있는 타이밍 만들었죠, 지금. 근데 제가 옛날에 루쿨렌에 이거 뭐냐, 이거 세이야 선수도 같이 있었잖아요, 셋이. 네. 항상 연계를 많이 했었는데 이 선수가 견제를 좀 많이 넣으려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평범한 빌드를 안 했었어 옛날에. 무조건 막 날빌 이런 것만 썼어요 연게임 할 때도. 원래 연게임 할 때 좀 운영 싸움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연게임 아닌가요 원래 좀? 그렇죠. 근데 항상 막 전진 투병형 이런 걸 했어요 토스한테. 네, 지금 이거 잘못하면 거신 따여요. 그렇죠. 거신 뒤로 가야죠. 네, 뒤에 있어야 돼요. 관측선으로 보고 있으면은 거신을 좀 뒤로 밀어주고 파수기를 살짝 앞으로 빼서 역장을 쳐주거나 이런. 지금 진영 탈출 들어갈 생각이죠. 지금 거신 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거신 열광석 업그레이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멸자 점사? 그렇죠. 멸자 점사 있죠. 자, 그래도 일단은 뭐 역장으로 네, 잘 버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거신을 점사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그래도 거신을 뺄 거를 미리 예상하고 멸자를 점사한 것도 좋았어요. 어느 쪽이든 이득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차피 둘 다 뭐 물론 거신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네. 멸자도 은근 강물 많이 먹잖아요. 섬유선. 네. 자, 이거 양방향 견제. 트리플 짓는 것까지 확인을 해준. 아, 야, 해병으로 야. 움직이면서. 방해했죠. 야. 이러면서 이것도 잡았죠. 야. 자신의 타임 만들었고요. 아까도 원스탁 선수가 미니랩 잘 못 보더라고요. 이거 추적자 잘리면 안 되거든요. 아, 탐사정 근데 많이 잡히네요. 이거 앞마당에 이거 의뢰선데. 지금 세이야 선수도 앞마당에 반응이 조금 늦었습니다. 야, 이거 끝났는데요? 거의? 아, 이러면은 유해탑 굉장히 잘 들어갔죠. 야, 이거 거신 점사 해줘야죠, 본진. 야, 거신 점사. 아, 네, 좀 조금 늦었네요. 그래도 1구 24기 잡았거든요? 네, 이러면서 살려가죠, 또 앞마당에는. 이러면서 또 트리플 방해하고. 야,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취소당하네, 취소. 이러면서 테라는 트리플 그냥 멀쩡하게 돌리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역전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됐어요, 지금. 1구 네. 25기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황해서 시정도 안 쓰고 있고. 간문 눌렸고 지금 돌릴 수가 없어요. 네. 테라는 인프라 다 늘어났고 다 늘어나고 업그레이더도 꾸준히 늘려주고 무기고 늘려주고. 아 근데 지금 또 다시 트리플을 가져가는 판단을 하네요. 어쩔 수 없죠 지금.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빵러쉬를 가기도 좀 뭔가 애매해요. 아, 세이야 선수가 좀 양방향 컨트롤을 조금 더 빠르게 했더라면 더 큰 이득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유리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거의 승기를 잡아갔다고. 이번에는 이제 원재료 연소 해주면서 지금 기사단을 바로 올려줍니다. 네. 사실 가스가 많기 때문에 기사단을 지금 타이밍이 빠르게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자, 근데 지금 추적자가 지금 네, 그 군대 병력에 좀 무정 성관학교가 완성이 됐죠. 군대 병력에 좀 없어서 바이킹이 좀만 쌓이면은 잘려 먹힐 수 있어요. 네. 광석선 관측선도 잘릴 수 있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자, 약가랑은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죠. 의려손도 많아요, 지금. 사실 거신이 3개 있어도 그 지상에서 버텨주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펼쳐서 들어가면은 거의 뭐 거신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할 수 있게. 아, 이제 전멸업 눌렸거든요. 돌진업은 뭐 당연히 지금 누를 타이밍이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관측선이 따라다니고 있긴 하죠. 사실 이 병력이 지금 가면은 굉장히 막기 힘들어요. 또 트리플을 못 지키고 막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예 그냥 치즈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도박은 안 하네요. 고위기사 업그레이드가 좀 되기 때문에. 아 네, 스톰 전에 들어가죠 지금. 그렇죠. 스톰 전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갈 거면은 지금이 딱입니다. 토스맨이 지금 위협 느껴가지고 지금 시즌 저기라. 아 바이킹은 안 됐기 때문에 거신도 못 지켜요. 자, 아직 안 됐거든요. 거신 점사 잘해주고 아, 있고. 거신 다 잘리고 스톱 되기 전에 다 잘리. 아 환사 그죠. 아 지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지지 나오죠. 세이야 선수가 1승 챙기면서 지지. 결국 마지막 경기를 자신이.